오너스컵 우승. 아직 보여준 게 다가 아니다. 8번 스피디형 상대가 없습니다. 역시 강했습니다. 앞으로의 걸음이 더 기대되는 스피드 0입니다. 경남의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5등급 1400m 경주입니다. 10번 히트더로드 출발이 조금 늦은 가운데 8번 스피디형이 바깥쪽에서 빠른 출발로 선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9번 브라보 함양이 그 바깥쪽 오른쪽으로 2위로 따라붙습니다. 안쪽에는 5번 스마티 돌풍과 6번 닥터 캔디가 3, 4위, 7번 밀크데이가 5위로 선두그룹 뒤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4번 우승강자가 6, 7위, 외곽에서는 10번 히트더로드도 선두가대 가담해 넣으면서 바깥쪽에서 6위권 까지 등장해 나오고 있습니다. 8번 스피드 영이 1마신 차 앞선 상황으로 3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2위는 9번 브라보 함양, 바깥쪽 10번 히트 더 로드가 3위 자리를 노리면서 안쪽에 5번 스파티 돌풍과 6번 닥터 캔디가 4, 5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중간 그룹에는 2번 노블 카우보이와 4번 우승 강자, 바깥쪽으로 7번 밀크데이가 뒤쫓으면서 이제 4코너 중반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8번 스피드 영은 여유 있게 2마신 차 우세로 먼저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바깥쪽 2위는 9번 브라보 함양, 안쪽에는 5번 스마티 돌풍이 3위로 뒤쫓습니다. 선두 치켜내고 있는 8번 스피디형, 데뷔 전 대상 경주 준우승을 거뒀던 2세 준족 8번 스피디형을 선두로, 바깥쪽 9번 브라보 함양, 안쪽에 5번 스마티 돌풍 여전히 두 마리가 박빙의 2위 접전을 벌여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그린 150m 8번 스피디형은 더욱더 걸음을 내면서 격차 크게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2위 싸움에서 안쪽 치고 나오는 5번 스마티 돌풍이 2위까지 올라서면서 8번, 5번, 9번 순입니다. 8번 스피디형 단독 선두에 그 뒤에 5번, 9번. 8번 스피드형 역시 이번 경주에서도 우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현명 기수 첫 안장 두 번째 경주를 우승으로 기록하게 됐습니다. 2022년의 2세 챔피언을 가리게 될 브리더스컵 경주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서 9번 쾌양 빠른 출발 보였습니다만 먼저 안쪽에서 5번 판타스틱 킹덤이 선행을 노립니다. 그 옆으로 6번 즐거운 여정이 따라붙었고 안쪽에서는 2번 럭키썬도 빠르게 선두권 공략해 나오면서 5번, 2번, 1번 3마리가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5번 판타스틱 킹덤과 2번 럭키썬, 1번 썬드래곤, 그 뒤쪽 안쪽에 자리 잡은 6번 즐거운 여정입니다. 외곽에서는 14번 월드 레전드와 함께 16번 초이스런이, 바깥쪽에서 오르기, 그리고 다시 15번 스피드 영이 중간 그룹을 이끌면서 안쪽에 1번, 11번 자이언트 펀치와 함께 6, 7위권을 형성한 가운데 이제 3코너를 선회해서 4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5번 판타스틱 킹덤과 그 안쪽 2번 럭키썬, 다시 바깥쪽 6번 즐거운 여정 3마리가 앞서 나오면서 이제 4코너 중반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깥쪽으로 자리한 5번 판타스틱 킹덤, 안쪽에 자리한 2번 럭키썬 2마리가 앞선 상황으로 이제 바깥쪽 5번, 여기 한가운데 파고드는 15번 스피드 0입니다. 15번 스피드 0 유현명 기수와 함께 한가운데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선두는 15번 스피드 0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2위 싸움 안쪽에 2번 럭키썬과 바깥쪽에 5번 판타스틱 킹덤 두 마리가 2위 싸움 벌이고, 이때 외곽에서 치고 나오는 8번 나노메타 종반 뒷심이 좋은 말입니다. 15번 스피드 0 유현명 기수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15번 스피드 0과 바깥쪽 8번 나노메타, 5번 판타스틱 킹덤 3위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15번 스피드 0과 유현명 기수. 부산 경남의 8경주가 시작됐습니다. 국산 3등급 1600m 경주. 한가운데 6번 갤런트 워리어, 바깥쪽 8번 즐거운 여정, 안쪽에서는 3번 영천 솔레미오 3마리가 앞서 나옵니다. 2번 스피드 0은 서두르지 않고 선입권 안쪽 자리에서 곱게 따라가는 전개를 택했습니다. 3번 영천 솔레미오와 바깥쪽 6번 갤런트 워리어, 여기에 8번 즐거운 여정, 안쪽에 2번 스피드 영도 조금씩 속도를 내면서 그 안쪽 1번 킹브라더까지 선두권 두텁게 형성되면서 뒷직선으로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3번 영천 솔레미오가 1마신 차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6번 갤런트 워리어, 안쪽에는 1번 킹브라더와 2번 스피드 영이 따라갑니다. 8번 즐거운 여정은 바깥쪽에서 5위권 따라붙으면서 선두부터 5위까지는 반마신 차의 간격을 좁혀 하고 있습니다. 3코너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3번 영천 솔레미어와 바깥쪽 6번 갤런트 워리어, 바로 뒤쪽 안쪽에 자리한 1번 킹브라더와 2번 스피디형, 여기에 뒤를 쫓는 8번 즐거운 여정까지 선두부터 5위까지 간격 좁혀지면서 4코너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3번 영천 솔레미어 아직까지는 1마신 차 우세입니다. 안쪽에 2번 스피디형이 2위까지 올라섰고 바깥쪽 6번 갤런트 워리어가 3위로, 한가운데는 8번 즐거운 여정이 4위권으로 뒤쳐지면서 이제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안쪽에서 2번 스피디형이 선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걸음을 내기 시작하는 6번 갤런트 워리어. 한가운데는 8번 즐거운 여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거리는 300m. 2번 스피드 0 바깥쪽 6번 갤런트 워리어. 2번 스피드 0은 여유있게 2마시 정신을 지켜갑니다만 중반에 걸음을 내기 시작하는 8번 즐거운 여정입니다. 2번 8번 6번 2번 스피드 0과 바깥쪽 좁혀나온 외곽에 9번 KK1까지 종반 2, 3위권이 접전입니다. 2번 스피드 0을 앞세우고 6번 8번입니다. 2번 6번 8번 2번 스피드 0이 자존심을 찾았습니다. 2번 스피드 0과 박재희 기수. 부산 경남의 6경주 2등급 1800m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전체 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한가운데 6번 원픽 안쪽에 3번 톱파이어. 외곽에서 10번 스피드 0이 빠르게 치고 나오면서 선두권 도약해 나옵니다. 11번 클리어와 함께 10번 스피드 0, 11번 클리어 두 마리가 먼저 선두권에 나섰습니다. 작년 2세 때 브리더스컵을 거머쥐었던 10번 스피드 0, 바깥쪽 11번 클리어 미국 산마입니다. 두 마리 앞서 있고 안쪽에 3번 톱파이어, 6번 원픽 두 마리가 3, 4위권 따라붙었습니다. 외곽에는 9번 말리부 별이 치고 나면서 5위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중간 그룹에는 1번 바벨 히트와 4번 대지 초이스, 여기에 7번 브레검, 하위권에는 5번 BJ 치프가 뒤쫓으면서 이제 뒷직 선주로 중반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번 스피디 영이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11번 클리어 그리고 9번 말리부별 세 마리가 반마신차의 간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4위는 6번 원픽, 5위는 3번 톱파이어, 6위는 1번 바벨 히트가 뒤쫓으면서 이제 3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스피디 영은 계속해서 이제 반마신차에서 속도를 내면서 1마신차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1번 클리어가 여전히 2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 3위권에는 조금씩 격차가 벌어지면서 9번 말리부별이 3위권에서 조금 힘겨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쪽 1번 바벨 히트, 6번 원픽, 외곽에는 8번 클린샷과 4번 대지 초이스가 뒤쫓는 상황. 이제 직선주로 10번 스피디 형은 탄력적인 걸음으로 격차를 벌리면서 단독 선두. 10번 스피디 형과 11번 클리어는 단독 1, 2위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외곽에서 수입해 나오고 있는 8번 클린샷과 3번 톱파이어입니다. 안쪽에서 다시 선두로 나서 있는 10번 스피디 형 단독 선두 상대가 없습니다. 종반까지도 여유 있는 걸음을 지켜가고 있는 스피디 0, 단독 2위를 지키는 11번 클리어, 스피디 0의 미래가 밝습니다. 스피디 0과 클리어 그리고 바깥쪽 8번 클린샷 세 마리가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유일한 3세마로 출전했던 10번 스피디 0,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경주에서 글로벌 히트의 뒤를 이어서 준우승을 거뒀던 스피디 0. 부산 경남 경마공원의 1등급 말들이 2000m 장거리에서 맞붙습니다. 10경주 출발했습니다. 2번 스카이모어와 3번 캡틴 양키, 바깥쪽에서 8번 스피드 0이 빠르게 치고 나면서 선행을 노립니다. 이유식 기수 한장 8번 스피드 0이 선두에 나섰고 안쪽 2번 스카이모어와 3번 캡틴 양키가 2, 3위로 따라붙었습니다. 바깥쪽으로 9번 마하타이탄이 4위권 등장했고 5위는 5번 하늘울림, 6위는 4번 해피피버입니다. 중하위권 10번 소머치고와 7번 얼라이브 캡틴, 가장 뒤쪽으로 6번 크레이지 콘티와 함께 1번 말리부별이 뒤쫓으면서 이제 2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8번 스피디형 대통령배 3위, 장관배 경주 준우승에 빛나는 8번 스피디형이 계속해서 선행으로 경주 이끌고 있습니다. 1과 2분의 1마신 앞서 있습니다. 이제 2위는 9번 마하타이탄으로 바뀌었습니다. 김혜선 기수 한장의 9번 마하타이탄이 바깥쪽에서 2위로 올라서 있고 10번 소머치고와 안쪽에 2번 스카이모어, 여기에 3번 캡틴 양키가 선두그룹 뒤쪽 5위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이때 외곽에서 7번 얼라이브 캡틴이 서서히 치고 올라오면서 바깥쪽에서 5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3코너를 눈앞에 두고 8번 스피디형과 격차를 많이 좁혀 나온 바깥쪽 9번 마하타이탄과 10번 소머치고 그 외곽에 7번 얼라이브 캡틴이 자리합니다. 4마리는 목차 반마신차의 접전입니다. 그 뒤쪽으로 5위는 2번 스카이모, 6위는 3번 캡틴 양키, 7위권 6번 크레이지 콘티가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3코너 중반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8번 스피디 0을 위협해 나오는 바깥쪽 9번 마하타이탄입니다. 1등급 준조 9번 마하타이탄이 안쪽에 8번 스피디 0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두 마리의 접전 상황으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2마신 뒤에서 10번 소머치고가 3위, 4위는 6번 크레이지 콘티, 5위는 7번 얼라이브 캡틴이 뒤쫓으면서 이제 모두 직선주로 접어들었습니다. 직선주로 접어들자 스피디 형이 쭉쭉 뻗어나가면서 다시 단독 선두로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8번 스피디 형 총알탄 걸음을 보여주면서 8번 스피디 형의 단독 선두 2위 지켜내고 있는 9번 마하타이탄과 3위 싸움 치열해집니다. 바깥쪽에 6번 크레이지 콘티, 안쪽에는 10번 소머치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8번 스피디 형 상대가 없습니다. 1등급을 씹어먹는 2000m의 강자 8번 스피디 형과 9번 마하타이탄, 안쪽에 10번 소머치고 세 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8번 스피디 형 역시 강했습니다. 위너스맨과 글로벌 히트라는 대단한 국산말을 배출했던 올해 스피디 형 역시 무너지지 않는 모습. 코리아 프리미어 시리즈 서막이 열렸습니다. 오너스컵 시작됩니다. 1600m 경주거리를 16마리의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초반부터 빠르게 앞서 나가는 3번 스카이윈드. 서승훈 기수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보고 있습니다. 스카이윈드가 선두 달리고 있고 그 뒤를 1번 썸싱로스트가 박으른 기수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 투혼의 반석 타나카 기수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면서 선두 그룹 뒤쫓고 있고 3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바로 옆에 붙어있는 말 7번 스피드형 김혜선 기수와 함께 붙어있고 8번 정문코빗 정도윤 기수와 함께 또 붙어있습니다. 여전히 스카이윈드가 앞서고 있습니다. 서승훈 기수와 스카이윈드가 뒷직선주로 해서 선두, 가장 바깥쪽에 10번 어마어마 시시원 기수와 함께 따라가고 그 사이에 1번 썸싱로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6번 투혼의 반석, 7번 스피드원, 그리고 8번 정문코빅까지 이제 첫 번째 코너로 접어들고 곡선주로 지나갑니다. 인코스 스카이윈드 서승훈 기수와 함께 달립니다. 바로 옆에 썸싱로스트 박으룬 기수, 바로 뒤에는 스피드형과 투혼의 반석이 따라가고 있고 바깥쪽에 어마어마가 시시원 기수와 함께 여전히 붙어있습니다. 인코스 계속 잡고 있는 스카이윈드, 그리고 썸싱로스트 바깥쪽에 있는 어마어마까지, 가운데에는 스피디형이 있습니다. 이제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스카이윈드 서승훈 기수, 스피디형 김혜선 기수, 바깥쪽에 어마어마 시시원 기수까지, 안쪽에서 6번 투혼의 반석 타나카 기수와 함께 따라갑니다. 스피드형이 선두를 꿰찼습니다. 김혜선 기수와 스피드형 직선주로 선두 잡고 빼앗기지 않습니다. 스피드형과 김혜선 기수 늘 순위권에서 들으면서 2022 브리더스 챔피언 이후 대상 경주 우승이 없었던 스피드형 그대로 달립니다. 김혜선 기수와 스피드형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던 이 조리 우승을 차지합니다. 오너스컵의 주인 스피드형과 김혜선 기수였습니다. 4살짜리 수마린 스피드형 브리더스컵 이후 2년 만에 대상 경주 우승을 차지합니다. 김혜선 기수와 함께 7번 게이트에서 출발한 스피드형이 제17회 오너스컵 주인공이 됐습니다.